보성 나왔어 주세요. 안 맞아 안 맞아. 보성 보성. 자 시작. 보성 보성 보성. 안녕하세요. 보성 플랫폼 박혜정입니다. 네. 네 오늘도 김지영 리포터님께서 너무 오셔가지고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맨날 저 혼자 나오네요. 잘 아빠를 오늘 소개하는 건데. 네네. 오늘의 원피. 네 우리 김지영 크리포터님께서 자라 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또 자라 음식점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라 아빠의 8년차 귀농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고고고! 보성 보성 그곳에 가고 싶다. 여기 투샷 잡아줘. 투샷 투샷. 참기름 차와 인심 좋아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 군산 신차 마트를 안내하는 사람과 참전기권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성 플랫폼 대장 이현입니다. 그러셨지. 거예요. 아, 진짜 잘해. 잘하. 연기하세요, 연기. 어떡해, 어떡해.
드려야 돼요? 자라도 고향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 자르를. 아이고, 힘드시겠다. 아우, 자라라. 아, 둘이 가야 되겠는데? 우와. 우와. 와. 이런 콘텐츠도 좋다. 보죠. 자라탕에 가서, 자라 잡아주고, 이르세요. 자라탕 한 먹고, 자라를 거의 막 이렇게 집어내네요. 잘하다. 와, 잘하다. 잘하다.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오. 와. 와. 김지영 캠퍼가 자라 농장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라를 막 진짜 이렇게 가깝게 본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와. 진짜 크다. 와, 크네요. 우리 박계정 크리퍼도 예측은 좀 약하다. 잘하다. 오늘 명언 나와서 잘하다, 잘하다. 와, 크네요. 가서 리액션 교육, 저기 뭐야, OPD님, 오이사님, 라이브 커머스 교육하면서 좀 이거 리액션 교육 안 했어요? 안 돼요. 안 나온다고? 아, 내가 알겠네. 극한 직업이기도 하고, 극한 직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내면, 이제 목련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렇게 잡아서 겨울에 사용할 거. 이렇게 잡아놓고.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이제, 음식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이런 정도 크기 사이즈는 이제 연봉파, 나라파. 음식으로 사용하고. 네. 이렇게 이제, 누군가 들은, 자라 건강수, 자라 액기스로도 이렇게 해서, 스태미나,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 회복시킬 때 자바트 자라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자, 이렇게 어두운 냉장실에서 온도를 한 13도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살려있는 상태로 온도를 왜 13도로 하냐면 자라는 15도 이하 수온이 되게 되면 땅속으로 동면을 하게 돼요. 13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자라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죠. 그런데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자라가 이제 서로 물어뜯고 움직이고 하면 물어뜯어서 상처가 나고 또 움직이니까 살이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살려서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실에 이렇게 온도를 13도 정도 유지를 한 상태로 보관하면
2년, 3년 동안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잠든 상태로 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호흡하면서 그렇게 보관합니다. 이것도 피해 괜찮은데요? 새로운 영역의 북한이죠. 개인 다큐인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좀 빼고. 지긋지긋한 보성사랑. 은채가 녹차 외웠잖아. 외웠다니까? 장미는 차와. 보성, 보성, 보성. 지긋지긋해, 이제. 지긋지긋하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리액션, 리액션 몇 주 받읍시다. 아, 이게 알겠습니다. 잘하다 이러면 안 돼. 와, 잘하다 이래야지. 제가 후배님은 저렇게 웃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사람 한 번 모이면은 절대 안 논다고 하더라고. 어, 진짜 컸어요. 모일까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무 저기 절대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상 찍는 내내. 좀 무서워가지고. 아. 그래서 잘하다. 막 무서웠구나. 순수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재밌게.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우리 네. 리액션이 오 이거 한 20번 나왔어. 이거 성공한 콘텐츠야. 네. 업로드 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길. 이 피해 네. 좀 고민해봐도 네.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도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박혜정 크리포터님, 그동안 우리 어떠셨어요? 크리포터 활동하시면서. 여보세요? 아, 끊어졌구나. 질문을 아, 크리포터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 네. 어떤 소감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유튜브 활동 이제 지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거나 이래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우리 김지영 크리포터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뭐랄까 좀 간이 커졌다고 할까요? 잘하다. 이게 간이 커졌어.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보성을 알리는데 너무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는 저희들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